메타인지 온! 탐구하기. 색깔 조명의 빛이 모인 곳이 흰색인 이유는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을 혼합했기 때문이에요. 빛의 혼합이 뭐야? 빛의 혼합이란 서로 다른 색의 빛을 겹쳐 새로운 색의 빛을 만드는 것이에요. 빛의 세 가지 기본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이 세 가지 색을 겹치면 어떤 색이든 만들 수 있어요. 아하! 빨강, 초록, 파랑 빛을 겹치면 다른 색의 빛을 만들 수 있구나. 색이 모두 합쳐졌는데 왜 검은색이 되지 않는 걸까? 물감의 색은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세 가지 기본색을 모두 혼합하면 검은색이 되지만 빛의 색은 겹칠수록 밝아지고 세 가지 기본색을 모두 혼합하면 흰색이 돼요. 빛의 혼합은 어디에서 사용될까? 우리 생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빛의 혼합은 특히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같은 화면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화면의 장치 안에서 세 가지의 빛을 적절히 겹쳐 다양한 색깔의 그림이나 영상을 표현해요.